예. 집안에 누워있던 할머니 늘 혼자 저녁에나 들어오신 엄마한테 물었어. 누나한테 들은 얘긴데 아빠가 사고로 사람을 죽였어. 누가 그런 말을 해 그러거나 믿지만 머리 넘겨주면서 안심시켰더만 오른팔에 서로 둘 지나가자 엄마는 딱 그만큼의 거짓말을 하고 있던 믿었지. 늘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했던 훌쩍거리는 소리 쓰레기 봉지에 늘 가득했던 소주병들 사이에 익숙하지 않은 약봉지. 이건 무슨 약이 엄마 어디 아파 아니 하나같이 다 여자로서 날짜가 다 되면 먹는 약이라는 누나들이 내 엄마의 날짜는 어디쯤에 있을까 또 그게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 많이 간절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 내 엄마 거려지는 일 돌아가신 그녀가 돌아오는 일 그건 간절함이 섞인 돈으로도 안 돼 머무는 건 안 돼 나한테 다들 왔다 가는 거늘 집에 오던 사람들 엄마 어디 갔어 오면 아저씨한테 전화 좀꼭줘 어쩌는 표정 으로 찾은 친척들 귀가 잘 안 들렸던 할아버지 옆으로 엄마 뒷담 가는 대로 다들 사연해 유양원 보낼 돈도 없으면서 왜 모신다 했대 안 그래 아빠 화가 난 누나가 어서 문 올리자 높게 올라갔던 손 고개 돌아가 머리 덮인 눈 누나의 옆모습 그때 그가 뒤졌으면 했어 늘 싸우시던 할아버지하고 엄마를 멈추고 싶어서 며칠 깨던 날 없던 할머니가 숨 섞인 목소리로 불러 할머니 이제 날짜가 다 됐어 어디 좀 멀리 갔다 오겠다고 내 엄마의 날짜는 어디쯤에 있을까 또 그게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 많이 간절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 내 엄마 그려지는 일 돌아가신 그녀가 돌아오는 일 그건 간절함이 섞인 돈으로도 안 된대 머무는 건 안 된대 나한테 다들 그 왔다 가는 거 고문관 같은 기분이었던 학창시절 학교 앞에 늘 먼지 덮이는 노랜색 보이는 엑셀 잔대 쪽팔려 우리 아빠랑 못하고 고개 돌려 못 본 척해 아빠가 늘 미안해 늘 미안해 지든 학교 또는 알았으면 하는 어릴 때 어릴 때 방학감 같은 그 장난감 같은 엄마 밤이 걸 바랬나 봐 그때 머리 두고 난 뒤에 우리 가족들의 일요일은 늘 주일 난 늘 도망치는 듯이 친구와 PC방에 춤추고 있어 2008의 운쯤에 오랜만에 들어온 집 다 같이 공기 날 쳐다도 안 보는 엄마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있었을 때 좀 난 돌았지 불륜 난 목사와 다투고 온 아버지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나서지 말고 좀 가만히 계시고 나서서 왜 그냥 항상 그런 걸 소리 항상 미안하다 말이 먼저였던 아버지가 내 얼굴에 손을 대 말이 없어 집가 초침 나가고 나는 밖에서 한 볼을 들어오진 않고 이 씨발 딸같지도 않은 넌 없이 살아도 대안한 아버지의 마 그게 거부니까 얼마나 막지끼리 소리인지 이제 날 것 같아 3일이 채 안 되는 머리 더듬으면서 얘기하던 소리 없던 차와 때 없이 서너 시간쯤 보낼 때쯤에 표현 썼던 아버지의 마 새끼 지금 좋은 거지 아빠 때는 칼로 막 거기 찍고 그랬어 얘랑 한마디는 시선은 창간 쪽에서 백미를 어색한 아빠의 눈으로 웬일로 어울리지도 않게 약한 소리 하지 난 우리 아들 믿어 힘들 거야 좀만 버티자 날짜도 밤 지나가니까 내 엄마의 날짜는 어디쯤에 있을까 내 아빠의 날짜는 어디쯤에 있을까 많이 간절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다 내 엄마 거려지는 일 돌아가신 그녀가 돌아오는 일 그건 간절함이 섞인 돈으로도 안 된대 감사합니다